안녕하세요. 스토리 공장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소환한 인물은 그 홍도입니다. 네. 그런데 공장장님, 홍도는 혹시 홍도야 우지마라의 주인공 홍도를 말하는 건가요? 그 홍도는 아니고요. 그 홍도는 이제 근대 시대의 그 기생이었잖아요. 이 홍도는 1580년대, 90년대에 그 전라도 남원에 살았던 그 홍도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홍도의 인생 여정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이 이야기는 유몽인의 어우야담 속에 수록된 이야기입니다. 그 어우야담에는 홍도 가족의 인생 유전이라고 제목이 지어져서 이야기가 수록됐습니다. 이야기는 이제 1500년대 말 남원에 이제 정생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정생이라는 이름은 남자의 이름인가요? 그 정생은 사람 이름이 아니고요. 당시 유몽인이 어우야담의 이 이야기를 수록할 때 성은 정씨라는 걸 알았지만 이름을 몰라서 정생이라고 수록을 했습니다. 이 정생은 젊은 시절에 퉁소도 잘 불고 또 피리도 잘 불었습니다. 그리고 또 노래도 아주 기가 차게 잘 했습니다. 늘 의기가 호탕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예. 그런데 바로 이 정생의 단점은 무엇이었냐? 공부하는 걸 싫어했습니다. 학문을 게을리했죠. 배우는 걸 싫어했습니다. 그것이 정생의 가장 큰 단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날 정생이 같은 마을에 살고 있던 그 이웃집 양가에 구원을 했습니다. 근데 그 구원한 집의 딸 이름이 바로 홍도였습니다. 붉을 홍자에 복숭아 도자. 이제 두 집안은 어른들이 이제 서로 왕래하고 또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이 혼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혼담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 다음에 홍도와 정생을 이제 혼인시키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홍도 아버지가 이 정생의 단점을 알게 됐습니다. 아까 단점이 뭐라고 했습니까? 정생은 그 공부하는 걸 참 싫어했습니다. 배우는 걸 게을리했죠. 그래서 이제 홍도 아버지가 생각을 해보니 이 남자라면 과거 시험에 합격해서 출세를 해야지만 자신의 딸 홍도도 잘 먹고 잘 살 텐데 이건 뭐 퉁소 부는 거나 좋아하고 피리 부는 거 좋아하고 노래나 좋아하고 그러한 것을 의리양양하게 호탕하게 살고 있으니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그래서 홍도 아버지는 정생과 홍도의 혼인을 거부합니다. 이제 무효화시키고 이제 취소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홍도가 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아버님, 혼인은 하늘이 내리는 것입니다. 이미 아버님께서 혼인을 허락하셨으니 마땅히 처음 정한 사람하고 혼인하는 것이 맞사옵니다. 중도에 배신해서야 되겠습니까, 아버님? 이렇게 이제 말을 했어요. 홍도 아버지가 딸의 말을 듣고 이제 부끄러워하면서 알았다. 그리고 이제 혼인을 허락합니다. 그래서 정생과 홍도는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노손, 노손 애도 낳고 그러면서 이제 잘 살아가던 중에 1592년이죠. 그때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전쟁, 임진왜란이 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정생은 그 남은 읍성의 군인으로 전투에 참여합니다. 그 남원 읍성 전투에서 정생은 이제 활 쏘는 병사로 전투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외적도 막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승리를 하고 남원 읍성을 지켰죠. 그리고 정생은 계급도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계급이 올랐는데 이름을 모르니 뭐 저도 어느 정도의 계급까지 올랐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남원 읍성을 지키고 또 계급도 오르고 그러면서 이제 뭐 녹봉도 올랐겠죠. 이제 정생은 홍도와 함께 또 수년간 오순 노순 알콩달콩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년이 흘러서 1598년 또 이제 정유재란이 발생했죠. 정유년에 이 외란이 다시 발생했다. 그래서 정유재란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정유재란 때 정생은 바로 이제 총병을 도와서 또 이 남원읍성 전투에 참여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총병은 누구냐면 명나라의 그 유정 장군을 말합니다. 그 이제 정생은 이 명나라의 총병 유정 장군을 도와서 그 남원읍성 전투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특이한 일이 이제 또 발생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홍도가 남자 군인으로 변장을 하고 이 남원읍성 전투에 참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예, 참 대단하죠. 근데 아마 홍도가 힘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 남자 군인으로 변장을 하고 전투에 참여해서 전투를 할 정도였으면 보통 여자는 아니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제 그 홍도와 정생 사이에 이제 큰아들 몽석이 있었습니다. 마침 이제 시아버지가 생전에 계셨기 때문에 이 시아버지가 홍도의 아들 몽석을 데리고 지리산으로 피신해서 이제 시아버지와 아들 몽석은 무탈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원읍성 전투는 결국 패하면서 이 남원읍성이 함락되고 갑니다. 이때 이제 정생은 이 총병 유정 장구를 따라서 이제 남원읍성을 탈출하고 살아남게 됩니다. 남원읍성 전투가 끝나고 이 홍도는 남편을 찾지만 찾을 길이 없었고 또 남편 정생은 아내 홍도를 수소문한 끝에 그 명나라 군대를 따라서 중국으로 갔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또 정생은 마음을 굳게 다짐합니다. 중국으로 가서 아내 홍도를 찾겠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을 향해서 가는데 정생은 가는 곳마다 그곳에서 걸식으로 끼니를 때우며 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절강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절강은 이제 중국 동남부 해안 지방을 말하는데요. 성도로 얘기하면 항저우죠. 그리고 이제 그것은 상하이 바로 옆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생은 바로 그 절강까지 도착을 해서 홍도를 찾지만 찾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이제 시간을 보내고 어느 날 하루 이 정생은 천관의 도사와 함께 이제 배를 타고 이 절강을 건너는 중이었습니다. 절강을 건너는 중이었는데 어디선가 이제 퉁소 소리가 들려온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 정생은 눈을 감고 쉬고 있었고
마침 배에서 이 충소 소리를 듣고 있던 중국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 저 소리는 그 조선에서 많이 듣던 소리인데 이렇게 이제 말을 하니까 그 눈을 감고 있던 정생이 눈을 뜨고 벌떡 일어나면서 그 소리를 들어보니 어? 저 충소 소리는 내 아내가 부는 소리다. 이렇게 분명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생이 주변을 둘러보니까 저만치 배 한 척이 가고 있었는데 그 배에서 청소 소리가 들려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생은 저 청소 소리는 홍도가 부는 게 분명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 정생도 홍도와 함께 집에 남원 집에 함께 살 때 그 홍도와 함께 불렀던 노래를 큰 소리로 부릅니다. 건너편 배에 타고 있는 홍도가 들으라고요. 근데 그 노래는 어떤 노래인지 수록은 안 돼 있어요. 물론 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뭐 이산 저산 봄이로구나 봄은 왔건만은 뭐 이제 이런 형식의 노래가 아니었겠습니까? 예. 이렇게 정생이 큰 소리로 노래를 하니 그 건너편 배에서 정생의 노래소리를 듣고 있던 한 여인이 또 이제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저 노래소리는 내 남편의 노래소리요!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정생은 이제 허겁지겁 막 짐을 챙기면서 그 도사께 부탁을 했습니다. 배를 한 척 주십시오. 라고. 그랬더니, 이제 도사가 하는 말이 무엇이었냐면, 도사가 말하기를, 저 배는 남만의 장사배야. 외인과 서로 섞여 있을 것이네. 자네가 지금 가봤자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오히려 해만 입힐 것일세. 그러니 날이 밝으면 내가 도와주겠네 하면서 이제 정생의 마음을 달랬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하룻밤이 지나고 날이 밝았습니다. 아 여기서 그 남만은 어디를 얘기하냐면은 남만은 중국의 화중 화남 이 남쪽에 있던 그 이민족들을 부르던 그런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루가 지나고 도사는 정생과의 약속을 지키며 이 정생에게 은전 수십 냥을 쥐어주고 또 장정 여러 명을 딸려서 그 배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정생이 마침 배에 딱 도착을 해보니 그 퉁소를 불던 여인은 정말로 홍도가 맞았던 것입니다. 이게 또 그 만남의 순간 또 얼마나 감동적이었습니까? 예. 그 만남의 순간이 영화 스크린에 딱 잡혔다라고 생각해보세요. 현재 정생은 홍도와 서로 끌어안고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변 사람들도 그들의 재회를 슬퍼하면서 함께 울었다고 합니다. 다음 이야기는 플래시백입니다. 무엇이냐? 바로 홍도가 어떻게 이 절강까지 오게 되었는지 플래시백 이야기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남원 읍성에 함락되었을 때 이제 홍도는 외적에게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서 이제 일본으로 이제 끌려가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일본인들은 이 홍도가 아녀자라는 걸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남자 군인으로 홍도를 판단한 거죠. 그래서 이 홍도를 남자 장정들과 함께 그 중국 남만의 이제 노예로 팔아 넘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홍도가 이 남자 장정들과 함께 이 장사배를 타게 된 거죠. 그리고 뭐 남자들이
일을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고 뭐 또 맡은 일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홍도가 이 장사배에서 맡은 일은 무엇이냐? 바로 노를 잘 저어서 노 젓는 일을 담당했다고 합니다. 힘이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여걸이었던 것 같아요. 예. 이 뭐 배 노 젓는 일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홍도는 장사배에 노를 젓는 일을 담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이 장사배를 타고 이제 절강까지 오게 된 거죠. 홍도가 이제 절강까지 따라온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절강에서 이제 배를 타고 조선 고향 남원으로 이제 가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장사배를 타고 이제 절강까지 온 것이었습니다. 정생과 홍도는 이 절강에 남아서 머물러 이제 살게 됐습니다. 그 이제 절강에 머물러 이렇게 사는 동안 이제 이 절강 사람들이 그 홍도와 장생에게 은전도 베풀어 주고 또 곡식들을 베풀어 주고 해서 입에 풀칠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이제 근근하게 살아왔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을 낳은 거죠. 둘째 아들 이름을 이제 몽현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몽현이가 17살이 되었을 때 장가를 보내려고 했는데 이 중국인들이 당신들은 조선 사람이라 우리 딸을 줄 수 없다. 그래서 몽현이가 혼인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중국의 한 처자가 시집을 오겠다면서 혼인을 하겠다면서 이 몽현을 홍도 가족을 찾아옵니다. 그리고서 이 처자가 이 혼인하려고 하는 이유, 시집 오려는 이유를 말하는데 그 말은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내 아버지는 이제 임진왜란 때 동쪽으로 원정을 떠나서 조선에 가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원컨대 이 몽현에게 시집을 와서 몽현과 함께 조선으로 들어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곳을 찾아 아버지의 넋을 모시고 제사를 올리려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만에 하나 혹시 다시 뵐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을 하면서 이제 그 임진왜란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그 아버지를 모시겠다는 것과 그 다음에 만약에 살아있다면 아버지를 다시 만날 수 있지 않겠냐 이러한 이제 뜻 목적을 가지고 이제 그 몽현에게 혼인을 하겠다 시집을 오겠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홍도와 정생은 이제 그 아들 몽현을 중국의 그 처자와 이제 혼인을 시킵니다. 네. 이제 혼인을 시키고 이제 그렇게 한 가족이 돼서 또 오순, 노순, 알콩, 달콩 잘 근근하게 이제 잘 살아가는 중에 1618년에 이제 북방을 정벌할 때 정생은 이제 남원 읍성에서 총병으로 지휘했던 그 유정 장군 군대에 선발이 됩니다. 그래서 유정과 함께 이제 노적을 정벌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그 정생은 이제 유정을 따라서 사르 전투에 참여를 했습니다. 사르 전투에서 유정은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사망하죠. 그런데요, 이 사르 전투에서 유정 장군은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지만 정생은 살아남습니다. 그 살아남은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정생은 이 오랑캐 군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중국인이 아니요, 조선인이요. 그러니 살려주시오. 자신은 중국인이 아니라 조선인이다. 그래서 이제 그 오랑캐 군사는 정생을 풀어줬습니다. 그 뒤로 이제 정생은 도망쳐서 고향 남원을 향해서 이제 가게 되었는데요.
가는 도중에 그 공항도 지금으로 말하면 충청도죠. 그 충청도 이산현 옥천군 그 이원면을 이제 당시 이산현이라고 했는데 그 옥천군 근처에 이제 도착을 했을 때 그 다리에 종기가 나서 이제 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정생은 침을 맞으려고 이제 침을 잘 넣는 의원을 찾고 있었는데 마침 의원을 찾아서 가서 이제 침을 맞으면서 그 의원과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 보니 그 의원은 바로 이제 임진왜란한테 그 명나라 군사로 참여를 해서 전투를 하고 전투가 끝난 후 이제 퇴각할 때 가지 못하고 낙오가 돼서 이제 그곳에 남아서 의원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생은 이제 호기심이 발동해서 더 질문을 한 거죠. 어디서 살았으며 이름은 무엇이며 또 뭐 어떻게 살았는지 누구와 살았는지 이런 등등을 가족사를 이제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원은 정생에게 성실하게 자신의 이름이며 또 살던 곳이며 누구와 살았으며 이런 가족사를 또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보니 정생은 놀랐습니다. 왜? 바로 정생의 아들 그 몽현의 아내, 정생의 며느리가 바로 그 의원의 딸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생은 이제 다시 또 의원에게 그 며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니 맞다, 맞습니다, 내 딸입니다. 이해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또 그 공홍도 이연에서 정생은 사돈을 만나게 된 겁니다. 며느리 친정아버지를 만나게 된 거죠. 서로 또 끌어안고 얼싸안고 통곡하고 울고 이제 그렇게 감정을 마음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생은 이 사돈 의원을 데리고 이제 남원 고향으로 갔습니다. 남원의 옛 고향집을 찾아가 보니 아들 몽속이 결혼을 해서 아내와 또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반갑게 부자가 상봉을 하고 또 이제 그곳에서 아들 가족과 또 사돈과 함께 이제 살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이 있으니 이제 적적함은 덜했지만 그래도 아내 홍도를 생각하면 슬프지 않을 수 없었죠. 항상 밤마다 외로움을 느꼈고 아내를 생각하며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편 그 절강에 남아있던 홍도는 마음을 굳게 다짐하고 아들 몽현과 며느리를 데리고 그 절강을 떠나서 고향 남원으로 가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가산을 다 털어가지고 배 한 척을 준비했습니다. 그 오랫동안 먹을 양식도 그 배에 싣고 그리고 이제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항해를 시작한 지 한 달 25일, 65일이 지났을 때 제주도, 추자도 밖에 있는 이제 가자도에 배가 이제 정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가가도에 정박을 했을 때 이제 홍도가 배에 남은 양식을 살펴보니 겨우 6콤만 남게 된 것입니다. 6콤이면은 이제 그 1호흡이 18.125g이니까 곱하면은 이제 한 108g 조금 넘는 거죠. 예. 그래서 홍도가 생각했을 때 이 6호흡 남은 양식을 보고 홍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요. 그럼 제가 한번 이 말을 소리로 한번 해볼까요? 저는 소리꾼은 아닌데 한번 흉내내보죠. 뭐. 우리 해에서 굶어 죽게 생겼구나. 이러다가 필시 물고기 밥이 되고 말 것이니
섬에 올라가 스스로 목매어 죽는 이만 못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 이제 홍도에게 또 이런 말을 하면서 달랬습니다. 엄니, 우리가 한 옵의 쌀로 죽을 끓여 마시면 하루의 허기는 채울 수 있고 엿새는 좋게 버틸 수 있어옵니다. 동쪽을 보니 아련히 육지가 보이고 어머니 살기를 구하는 것이 낫사옵니다. 만약에 다행하게도 지나가는 배라도 만나면 십중팔구 살아남을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 홍도는 며느리의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가가두의 바다를 한 5, 6일 정도 이제 떠돌고 있었는데, 때마침 그 통제사의 사수선이 근처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통제사의 사수선이 홍도와 아들 몽현이 며느리가 타고 있는 이 배에 이제 사수선을 대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수선에 탄 이제 관료들은 이제 홍도를 조사하고 이제 신문을 했죠. 그래서 이제 홍도는 그동안의 모든 과정을 이 사수선 관료들에게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 사수선 관료들은 이제 이 홍도의 배를 이 사수선에 이제 밧줄로 연결해가지고 이 배를 끌고서 이제 순천항에 이제 대주었습니다. 네. 드디어 이제 홍도 가족이, 홍도와 아들 몽현 며느리가 육지에 드디어 도착을 한 것입니다. 네. 홍도가 아들 몽현과 며느리를 데리고 남은 옛집을 드디어 찾아왔습니다. 찾아와 보니 그곳에는 남편 정생도 있고 아들 몽석도 살아있었고 또 몽석의 아내 홍도의 며느리도 있었고 손자도 있었고 거기다가 이 몽현의 장인 그 며느리의 친정아버지까지 거기에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엄청 기뻐하며 온 가족이 서로를 끌어안고 그냥 펑펑 울었습니다. 이렇게 온 집안 식구가 모진 세월의 고통 속에서도 이 온전할 뿐 아니라 사돈까지도 아무 탈이 없었으니 그 즐거움은 무릇 흐뭇하게 물어놓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태사공이 듣고 이제 한 말이 무엇이냐? 정생은 우리 조선 사람이다. 난리에 아내와 헤어져 멀리 중국에 가서 찾았으며 또 홍도는 전쟁 중에 남편을 잃고 새나라에 들어가 남자 복색으로 변장하고 몸을 보존하였다. 몽현의 아내는 스스로 다른 나라 사람과 결혼하면서 까지 사지에서도 아버지를 만나기 원했다. 마침내 모두 다 한 곳에서 만났는데 온 가족이 6명이 기약하지 않고서도 만난 것이 6명의 가족이 서로 기약을 하지 않고도 만난 것은 모두 만리의 바람과 파도를 넘어 국경 밖에서 이루어졌다. 비록 이치로 헤아릴 수 없는 만에 하나의 행운에서 나온 것이지만 어찌 이른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것이 아니겠는가? 기이하고도 참 특이하구나. 태상홍이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홍도 인생요정, 홍도 가족의 인생유전 이야기는 이렇게 막을 내립니다. 이 이야기의 이렇게 주제를 보면은 이 이야기의 주제는 무엇인가? 바로 사랑과 헌신입니다. 그리고 가족의 재회이죠. 전쟁과 역경 속에서도 서로를 찾고 지키려는 홍도와 정생의 사랑, 그리고 가족의 재회가 이 중심의 주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고사성어 중에 각자도생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 각자도생은 무슨 뜻입니까? 각자 자신의 생존을 도모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어려운 상황에서 각자가 자신의 생존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의미하죠. 홍도와 정생의 이야기는 이제 서로를 위해 헌신하고 가족의 재회를 위해 노력하는 반면, 이제 각자 도생은 각자가 자신의 생존을 위해 노력하는 이제 상황을 나타내죠. 그리고 또 하나의 고사성어, 바로 백년해로. 이 백년해로와 각자 도생은 좀 대조적이죠. 홍도 가족의 그 여정에 맞는 고사성어는 바로 뭐가 있을까요? 이 저는 이제 백년해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백년해로는 뭐예요? 부부가 함께 늙어간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부부가 오랜 세월 동안 함께 하면서 서로를 지켜주고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까? 홍도와 정생의 이야기에서 보여지는 이 사랑과 헌신, 그리고 가족의 재회와 아주 잘 어울리는 그런 또 고사성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홍도 이야기 어떻게 잘 들으셨습니까? 예, 재미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재미있게 이야기를 전해드려야 되는데 뭐 재미가 좀 부족했지만, 그래도 갈수록 이제 저는 더욱더 재미있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좀더 재미있게 전해드리기 위해서 좀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더 힘이 나서 더 좋은 이야기 많이 소환하고, 더 좋은 인물 많이 소환하고, 또 더 재미있게 이야기를 꾸며서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는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는 이런 이야기들이 어떤 그 미디어 콘텐츠로 잘 만들어져서 세상에 다시 나왔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더 즐겁고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